캐논 EOS 80D의 연속 촬영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EOS 80D는 메뉴를 통해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요. 고속 연속 촬영에서 최대 7프레임, 저속 연속 촬영에서 3프레임, 그리고 저속 단일 촬영, 저속 연속 촬영, 셀프 타이머와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하이에서는 최대 7프레임의 연속 촬영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지금 렌즈를 마운트하지 않고 셔터수도 8000분의 1초를 이용해 사실상 검정 화면 기준의 JPG 최대 화질을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촬영에서 기록된 매수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 약 10매 정도가 추가 촬영이 연속 촬영 능력이 느려졌는데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약 185개 모매니까 170매 정도. 이 사전 테스트에서는 약 155매까지를 촬영할 수 있었는데 완벽한 블랙 화면은 아닌 상태에서 약 150매. 디테일이 있는 경우라면 약 120매 정도. 디테일이 없는 블랙 화면의 경우라면 170매 정도까지 속도 조화 없이 연속 촬영을 이용할 수가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후 속도 조화가 발생되지만 꾸준히 연속 촬영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기종이라는 점에서 연속 촬영 능력이 준수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지속 능력까지 좋은 수준을 겸비하고 있는 기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방금 촬영은 JPG 최대 화질 기준이었고요. RAW 플러스 촬영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한 매가 더 촬영됐기 때문에 23매까지 촬영이 가능했는데요. 뭐 사양상에서는 약 22매까지 촬영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중국기로서 RAW 플러스 JPG 촬영에서 보다 더 에서도 준수한 연속 촬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브 뷰에서는 연속 AF 사용 시 약 5프레임의 연속 AF 촬영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EOS 80D의 라이브 뷰 AF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뷰를 진입하게 되면 라이브 뷰 화면을 통해서 AF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EOS 80D는 듀얼 픽셀 CMOS AF를 사용하는 기종입니다. 센서에 위상차 AF 포인트가 탑재가 되었고 두 개의 픽셀을 수강하는 방식으로 이미지 센서의 촬영 결과도 습득을 하고 위상차 AF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센서 전체의 약 80% 영역에 약간 넓게 상당히 넓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상차 AF의 개수나 이런 것들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변부까지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브 뷰 AF 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DSLR의 상당히 라이브 뷰 DSLR들은 라이브 뷰 촬영에서 상당히 큰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 왔는데요. 그런 룰인 AF를 위상차 AF, 듀얼 픽셀의 CMOS AF를 통해서 상당히 근본적으로 극복시켰기 때문에 라이브 뷰 촬영에서도 쾌적한 AF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본적인 성능은 지금 터치 AF를 통해서 좀 더 편안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화면을 CD를 좀 더 보겠습니다. 같은 지점을 동시에 반복하는 이런 상태에서도 과거의 기종들에서는 또 다른 경쟁 기종들에서는 컨트라스트 AF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워블리 형상도 심하고 상당히 느렸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EOS 80D는 듀얼 픽셀 AF를 사용하기 때문에 라이브 뷰에서도 굉장히 쾌적한 거의 위상차 AF에 가까운 쾌적한 촬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Q 메뉴를 통해서 AF 모드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라이브 뷰 AF에서는 원샷, 단일 촬영의 원샷과 서버를 전환시킬 수가 있고 AF 방식은 얼굴 인식과 트래킹, 플렉스 존 멀티, 플렉스 존 싱글 이 세 가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인식하거나 인물 촬영을 진행하거나 동적인 피사체를 추적할 때 유용한 기능이고요. 싱글이 일반적인 촬영이 되겠습니다. 와이드는 멀티는 좀 더 넓은 영역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혹시 싱글을 이용한 상태에서 상당히 쾌적한 사용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서버 설정을 통해서
또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피사체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히 화면을 잘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서버 AF의 경우도 쾌적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이브뷰 연속 촬영에서도 해당 기능을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5프레임의 연속까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라이브뷰 촬영에서도 상당히 쾌적한 F를 겸비한 위상체 F도 매우 뛰어난 위상체 F, 뷰파인더 광학 파인더를 이용한 AF도 가능하고 라이브뷰에 또는 동영상 촬영에서도 상당히 쾌적한 AF를 이용할 수 있는 탁월한 성능의 DSLR이 되겠습니다. 캐논 EOS 80D의 조작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80D는 캐논의 중급 DSLR로서 상단의 메인 다이얼과 후면의 퀵 컨트롤 다이얼을 갖추고 있는 중급 기종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상판의 AF, 드라이브, 감도, 직광, AF 영역 전환, 정보 표시창, 조명까지 다양한 버튼, 단독 버튼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후면에도 인포메이션과 메뉴와 인포메이션, 라이브 뷰 동영상 전환 레버, 시작, 정지, AF, A락, 측과점 변경, Q 메뉴 버튼, 재생 버튼, 말씀드린 퀵 메뉴, 퀵 컨트롤 다이얼과 멀티 셀렉터, 삭제 및 멀티 셀 퀵 컨트롤 다이얼, 잠금 레버까지 상당히 다양한 버튼들을 갖추고 있는 중급 인터페이스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메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조작 인터페이스의 기능은 사용 커스텀 펑션 조작 기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이얼의 방향이라든가 전원을 꼈을 때 렌즈가 들어가는 기능, 조작 버튼 사용자 설정도 총 10가지까지 좀 더 상세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EOS 80D는 정전식 터치 조작을 지원하는 기종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감각으로 다양한 재생 및 확대의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두 손을 이용해서 확대를 하고 축소를 시킬 수가 있고 또 바로 도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Q메뉴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 특수효과를 적용한다든가 크롭을 한다든가 다양한 기능들도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전식 터치 기능은 뭐 메뉴를 이동시킨다던가 설정을 변경하는 데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도 노이즈를 설정을 변경시킬 수도 있고요. 기타 Q 메뉴에서도 해당 기능을 두 번 눌러서 이렇게 변경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입문 처음 DSLR을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 또 입문 더 빠른 조작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은 뭐 해당 기능을 통해서 AF 영역 선택을 통해 측과점을 변경시킨다든가 이런 기능들을 이용할 때 훨씬 더 빠르게 이용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해당 기능은 메뉴를 통해서 터치 제어를 표준, 민감 또는 해제로 사용자의 취향과 스타일에 따라서 더 감도를 변경시킬 수 있는 등 사용 전반의 조작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잘 갖춰진 그런 기종이라고 평가합니다.
EOS 80D는 터치 조작을 지원하는 기종입니다. 특히 터치 AF 관련한 사용성은 라이브 촬영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메뉴 조작이라든가 재생 상태에서도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일단 라이브 상태에서 터치 AF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뭐 한 손으로 위성 F포인트를 자유롭게 전환시키고 셔터 버튼으로 촬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F 측여점을 변경하는데 별도의 딜레이 같은 것들이 없이 상당히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치 스마트폰을 통해 조작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촬영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러한 터치 AF는 메뉴를 통해 터치 셔터를 켜기로 설정하게 되면 방금 보셨던 것 같은 촬영에서 바로 AF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터치 셔터로 이동시키는 화면 자체에서 바로 손을 대면 촬영까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일반 입문 사용자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큐 메뉴라든가 다양한 기능들을 직접 터치를 통해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관련한 기능들을 적용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기능들은 메뉴를 비롯한 다른 설정들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을 설정을 한다든가 다양한 메뉴를 이용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정전식 방식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런 감각과 거의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손을 통해서 이동을 시키고 확대 축소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때도 종매 방식들에 비해서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각종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 역시 필터 효과를 적용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터치 기능은 메뉴를 통해서 터치 정보를 터치 제어 상태를 표준 또는 민감 해제로 3단계로 구분해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취향이나 스타일에 따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EOS 80D의 터치 특징이 되겠습니다. 캐논 EOS 80D의 동영상 AF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80D는 듀얼 픽셀 AF를 갖추고 있고 가장 향상된 기능을 갖추기 때문에 DSLR 중 가장 우수한 동영상 AF를 갖춘 기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서버 AF를 터치를 통해서 재개시키거나 해제시키는 것이 간편하고 동영상 촬영 중에 서버 AF가 꺼져 있는 경우 셔터 버튼을 통해서 보다 빠른 형태의 AF 전환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버 AF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좀 더 자연스러운 형태로 AF 전환이 AF 측과처럼 이동시키는 것에 따라 전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빠른 이동 속도를 위상차 AF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환시킬 수도 있지만 동영상 촬영에서는 라이브 AF보다 더 자연스러운 AF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캐논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AF 방식은 동영상 촬영을 정지하고 AF 방식은 라이브 상태에서와 마찬가지로 얼굴 인식과 트래킹, 플렉스볼트 멀티, 플렉스존, 싱글 세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인물 촬영이나 추적할 때는 얼굴 인식 트래킹이 편리하게 쓰며 뭐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싱글 또는 멀티를 통해서 직접 포인트를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편리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동영상 서버 AF 서버 AF 속도와 AF 추적감도 두 가지 기능이 추가되었고 뭐 디지털 줌 상태에서도 연속 AF를 이용할 수 있다던가 뭐 비디오 스냅샷, 타임랩스 컨트롤 뭐 저런 동영상 다양한 기능들을 겸비하고 있는 것 또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일단 동영상 서버 AF 속도는 새로 탑재된 것인데 뭐 상시냐 촬영 중이냐를 선택할 수 있겠고 AF 속도를 느리게 또는 빠름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총 10단계의 설정 상태를 지원한 것이 특징입니다. AF 속도에 따른 반응은 몸이 하단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빠름으로 한다라고 해서 아주 빠른 이동 속도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물론 결코 느린 AF 속도를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어찌됐든 동영상 AF가 너무 빠르게 되면 뭐 산만하고 어지러운 느낌이 자칫될 수가 있고 너무 느리게 되면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게 어렵게 되는데 촬영 의도에 따라 이러한 부분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EOS 80D의 큰 특징이 되겠으며 속도뿐만 아니라 추적에 대한 감도 그러니까 카메라 자체가 검출해서 그것을 반응시켜주는 것에 대한 것도 피사체에 고정시켜서 피사체에 좀 더 주피사체 처음 잡은 것들에 더 고정을 시키는데 최적화를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피사체가 개입을 했을 때 보다 빨리 반응하는 쪽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반응 속도를 원하는 사용자는 플러스 3 느린 반응 속도를 원하는 사람은 마이너스 3쪽에 가까울수록 자신의 의도에 부합하는 AF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EOS 80D 동영상 AF의 상당히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 결코 빠르지 않지만 어떠한 촬영에서도 사용자가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